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은 안 왔던 것 같아요. 뭐좀 비교적 낙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 그쪽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게 일중 차트인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훅 빠졌습니다. 빠져서 시작해서 반등을 주다가 다시 빠지고 별로 안 움직였죠. 거의 1% 넘게 하락을 1.3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1.5%. 네, 반도체도 1.5%. 자, 그러면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멕시코 관세 발언을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제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1,000명 넘게 이날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코멘트를 그 트럼프 혼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자해공갈단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뭐그 무역대표부 대표라든지 대부분의 지금 그 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 일일이 다 상의했던 게 아닌 모양이죠. 상의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대표부 대표라든지 뭐 대부분 그다음에 트럼프 사위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양반도 그렇고 지금 막 갑자기 딱 뒤자마자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보좌관들도 지금 벙쪄가지고 아니, 그래도 국가원수가 얘기했으니까는 또 지켜야죠, 뭐. 수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뜬금없이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보좌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USMCA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까지 다 해가지고 멕시코가 지난번에 그 캐나다랑 해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멕시코 정부가 흔들흔들거릴 정도로 해서 양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USMCA 있지 않습니까? 그 협정을 폐기해버릴 거다. 멕시코가. 그런 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이 받겠죠. 자, 보면. 그러니까 저희 그저 어딥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도 카드가 없는 건 아니네요. 맞아요. 멕시코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네 싼 인력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3,250억 달러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됐는데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 싼 임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장을 지어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GM 같은 경우, GM이 거기 많아가지고 GM이 많이 빠졌고요. 뭐 포드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3,250억 달러 중에 거의 930억 달러가 자동차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그렇죠. 그거겠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이게 그 PC 산업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한 200억, 300억 정도가 다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빠졌고 금융 섹터들은 이거는 국채금리가 확 빠지면서 이제 빠졌던 거였고요. 이 부분이 특징입니다. 통신업종이 왜 빠졌냐면 아마존 때문에요. 아마존 왜요? 아마존이 또 통신업까지 한답니다. 아, 아마존은 목표가 뭘까요? 그러게요. 세계 제패일까요? 그건 구글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둘이 싸울 것 같습니다. 일단 AT&T하고 버라이존이 전반적으로 4%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스프린트하고 티모바일이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4개였었던 그 전국적인 통신망 통신업체가 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스프린트의 자회사인 부스트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아마존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일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얘네들이 급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의 개별 이슈들이에요.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UPS나 페덱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업종, 네, 물류회사들이 갑자기 또 동반해서 하락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멕시코까지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류가 완전히 줄어들면서, 물류가 줄어들 때는 우리나라가 부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빠졌고, 의외로 국제유가가 그 전날 4% 빠지고 이날 5%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졌어요. 사실은 보면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개별 이슈들에 의해서 많이 빠졌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별로 안 빠졌고요. 그 다음에 MSCI 그 한국지수 ETF 있지 않습니까? 그 약보합.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정을 좀 찾았던 거죠. 미국만 좀 문제 있던 거.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국제유가도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이게 미국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달러 약세가 확 들 수가 있거든요. 달러 약세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5% 넘게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 이어서 멕시코,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돼버리면, 전선이 확대가 돼버리면 물류가 이제 급격하게 되고, 문제는 예,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영향이 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일부에서 또 나왔죠. 폼페이오가 갑자기 이란에 대해서 조건 없이 대화하자. 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과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핵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IEA라든지 국제에너지 그 원자력 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다 조사를 해서 핵이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 이란 싫어 해가지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하웨이 이슈는 왜 생겼냐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그 제재를 위반한 게 하웨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뭐 계속 IEA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니까 이란에 대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뭐 또 폭격 훈련을 하고 막 해봐야 뭐 큰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라크에 화학무기 없었듯이. 그렇죠. 예. 이라크 뭐 대량 살상무기 있다라고 했는데 없었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하고 달리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다 알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론 자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이제 조건 없는 대화, 그래버리니까 국제유가 입장에서는 관련된 것들 때문에 또 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 뭐 주요 일정들이나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보다는요, 이걸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리서치에 들어가셔서 이 그 월간 증시 전망을 보면 이 증시 칼렌더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꼭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애플 WWDC 시작되는데 과거와 달리 뭐 큰 영향, 오늘 또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 폰도 잘 안 팔리는데 뭐 개발자 해야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주 주목할 부분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그다음에 베이지북 22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무역 분쟁 이슈가 되게 부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쪽에서의 온건한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전선 확대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전선 확대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주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이 18일 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무역 분쟁 이슈를 내가 잘 치렀어 라고 하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를 하면서 좀 강경하게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FOMC죠. FOMC에서는 대체적으로 점도표를 통해서 이번 연도는 금리 동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내년도 거를 금리 인상 한 번을 동결로 내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연준이 그렇게 온건한 통화정책을 펼쳐버리면 시장에서는 아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도 공화당 내에서 경선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의 88%, 90%가 트럼프라서 의미는 없어요. 경선을 치르겠지만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에서 분명히 강경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코멘트들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의외로 처리가 되면서 여기 출정식에서 나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처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 다예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MC는 상당히 긍정적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월 초반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지만 하락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네. 근데 월 중후반 넘어가게 되면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 다음에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등을 하는 그 상저하고 패턴이 6월달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